이런 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줄은 몰랐군. 선생님 친구분들인가요? 그렇소. 운 좋게 알게 된 박학다식한 친구들이요. 함께 지내다 보니 마음이 잘 맞더군. 우린 역사 속의 암황제군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네. 자네도 들어보겠나? 이분은 암황제군님의 실력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이 분야의 고고학자로서 몇몇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싶네요. 우린 역사상 최초의 모라의 행방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역사상 최초의 모라? 아시다시피 리월 사람들은 암황제군님의 지시하에 광석을 재련해 만든 최초의 화물로 세계 각국과 무역을 시작했지요. 지금 모라를 주조할 수 있는 권한은 리월만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모라는 수천 년 전 암황제군님께서 친히 주조하셨을 거예요. 제 고증에 추측을 더해봤을 때 역사적 의의가 있는 그 모라는 아마 증표로서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리월을 관리하는 칠성이 아무도 모르는 의식을 거행한다거나. 그럴 리가요. 내가 연구해보니 최초의 모라의 입지는 그리 단순치가 않았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모라는 일종의 촉매제예요. 오늘날까지도 모라의 신비로운 공력으로 무기를 강화시키는 기술이 전해지고 있어요. 최초의 모라엔 분명 강력한 힘이 담겨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다음 저서에 10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과감히 펼쳐낼 생각입니다. 바로 암황제군님께서 최초의 모라를 촉매제로 도화검 한 자루씩을 강화시켰단 내용이죠. 도화검을? 책이 나오면 사서 읽어봐요. 지금은 맛보기만 보여줄게요. 돌을 얻게 되면 리월의 지존이 될 수 있고 검을 뽑게 되면 리월의 왕이 될 수 있을지니. 아,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군. 예? 도와 검에 대한 근거는 묻지 않겠소. 모라, 이른바 돈이라는 건 계약의 편의성을 위해 생겨난 수단일 뿐이요. 인간이 모라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하는 게 바로 암황제군의 뜻이지. 암황제군은 최초의 모라도 평범한 화폐처럼 그냥 써버렸을 것이요. 난 한학 선생의 가설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려 선생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암황제군님의 깊은 뜻을 어찌 그리 경시하시나요? 아니, 난 암황제군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뿐이요. 됐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암황제군님에 대해 잘 압니까? 역사에 대해선 해박하지 않으니 어찌 허풍을 떨겠소. 하지만 이견이 없다면 토론도 무의미해지거늘. 그럼 질문하죠. 1100년 전 리월왕이 대대적으로 토목공사를 벌일 때 암황제군님께서 사람들에게 건축기술을 전수하면서 사용하신 조형물은 전부 모라로 주조한 거였어요. 맞지요? 그건 맞소. 좋습니다. 암황제군님께서 모라의 실력을 중시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런 사치스러운 행동을 보이신 건지 말해보세요. 간단하오. 모라는 암황제군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고 원가가 가장 낮은 재료였기 때문이지. 암황제군 이야기가 아닌가? 선생님, 저 조용한 곳에서 고고학적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괜찮네. 근데 내 친구들이 함께 가도 되겠소? 이 친구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선생님 친구분이신데 물론이죠. 가시죠. 지금부터 암황제군께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볼 테니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방금 제가 본 선생님의 말투나 견해는 남달랐어요. 과장된 논리를 함부로 믿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라면 그들과 다른 답을 주실 것도 같네요. 선생님께선 암황제군께 죽임을 당한 마신들이 전부 사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과 악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암황제군은 계약을 존중하니 그분께 죽임을 당한 마신은 분명 어떤 계약을 어겼을 거요. 암황제군이 무고한 자를 살육할 리 없어.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소금의 마신에 관한 전설을 알게 됐어요. 소금의 마신 홀리아. 그녀는 선량한 마신이었지만 전쟁 중에 모락스에게 비열한 방법으로 암살당했죠. 에? 말도 안 돼!
그건 말하자면 긴 이야기요. 하지만 진실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네. 전 괜찮으니 알고 계신 걸 전부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은 제가 꽤 오래 조사해온 일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기네요, 종려 선생. 아유, 한참 찾았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무기 버려! 가까이 오지 말고! 가까이 오면 천원군에 부를 거야! 내가 무슨 무기를 들고 있다고 그래?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난 스네즈나야에서 온 고고왕 연구원이야. 시비 걸러 온 거 아니라고. 우인다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 이번에 리월 총무부에 보고했어. 못 믿겠으면 정식 허가서를 보여줄게. 난 당분간 리월에서 고고학 탐사를 할 거야. 당연히 탐사 결과는 전부 정부 측과 공유할 거고. 그러다 왕생당의 고금의 지식에 통달한 종려라는 객경이 있다고 들었어. 난 왕생당의 거금을 지불하고 그분을 고문으로 초빙했지. 그러니까 왕생당 일이라는 소리군. 일이라면 어쩔 수 없군. 왕생당 객경이니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지. 역시 말이 통하는 분이군요. 그럼 바로 출발하죠. 잠깐, 고고학이라면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저도 고고학자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조금 전 얘기하던 건 기회가 된다면 가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참, 너도 같이 가야지. 앞으로의 경험이 네 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일곱신 체계가 구축되기 전의 이야기지. 마신은 이미 죽어서 네 여정의 목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여행에 의미를 더해줄 거야. 잠깐! 이건 고고학 탐사단이지 관광단이 아니라고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보물 찾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네. 고고학 탐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네? 무슨 재능이요? 시야에 들어온 보물 상자는 절대 놓치지 않는 재능이지. 그건 나도 자신 있어. 구미가 당기긴 하네요. 좋습니다. 늦지 않게 출발하죠. 먼저 얼마 전 군옥각이 그 소용돌이의 마신을 진압했을 때 해안가로 밀려온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골동품도 좋고 흔적도 좋아요. 마신의 육신 조각이 발견되면 더욱 좋고요. 뭔가 엄청난 걸 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긴 평범해 보이는데 감나가는 걸 찾을 수 있을까? 내 생각엔 아주 멋들어진 것 같은데. 경치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큰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니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디서부터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군. 이곳은 고운각이네. 마신이나 마신 전쟁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고자 한다면 여기가 딱이지. 아망제군은 바위로 만든 창을 이 해역에 던져 마신을 꿰찌르고 진압했다고 하네. 그 바위 창이 오랜 시간 풍화되며 이렇게 색다른 광경을 만들었지. 이렇게 큰 산이 아망제군의 무기였다고? 지금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당시 아망제군이 던진 바위창은 엄청난 크기에 많기도 많았거든. 다만 던지는 방향이 저마다 달랐고 창이 워낙 거대해서 해수에 침식됐거나 중력의 영향으로 바다에 잠겼을 뿐이야. 그러니까 풍압뿐 아니라 최초의 붕괴도 고운각을 형성한 중요 요소 중 하나였어.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힘에 대항한 마신도 엄청 강했겠죠? 그렇다네. 그게 바로 고운각의 연구 가치지. 그때 역사와 관련된 상당수의 물건들은 바다에 가라앉았지만 소용돌이의 마신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가 그것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계기가 됐지. 그러니까 자세히 찾아보면 벌이가 꽤 짭짤하겠네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안심이네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온 거 나눠서 찾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럼 난 내 친구들과 함께 하겠네. 내가 잡하게 밝긴 하지만 고고학자 앞에서 주름 잡을 순 없지 않겠나? 네? 저요? 왜요? 이게 본업이면서 뭘 그렇게 놀라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 그러지. 뭔가 진귀하거나 희귀한 걸 발견한다면 맞은편 기슭에서 모입시다. 그 고대의 마신은 원소 흔적을 많이 남겼어. 흔적을 찾으면 일이 쉽게 풀릴 거야.
그럼 네가 나서야겠네. 원소 시야로 살펴봐. 어째서 여기에 적이 있는 거지? 원래 고은각은 마신을 제압했던 곳이었어. 때문에 아직 마신의 잔해에 영향을 받고 있지. 저것들은 왜 여기 모여있는 거야? 가운데 있는 저 물체에 마신의 힘이 남아있어서 저것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 근데 수생환영 마술아. 어쨌든 계약을 한 건 개인적인 취향은 잠시 접어둬야겠다. 놈들을 처치하고 유물을 회수하지. 그냥 석환이었군. 하지만 무늬가 꽤 독특해. 잘못 계산한 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겠어. 돌아가지. 이러고도 고고학자라고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저 전공 분야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설명해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싸우지들 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아가씨는 입만 열면 고고학자라더니 주변 유적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잖아. 나보다 더 모른다니까. 어쩔 수 없이 감으로. 그러니까 그간의 경험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걸 가져왔어. 에휴, 완전 시간 낭비였다니까. 전 계속 소금의 마신에 대해 연구해왔어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요. 당신이야말로 이건 면모라 나가냐 저건 면모라 나가냐 계속 물어댔잖아요. 유물의 가치는 모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유물의 가치를 모라로 따지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그랬지. 리월의 전통과도 잘 맞잖아. 두 사람 다 진정 좀 하시오. 우리가 괜찮은 걸 가져왔으니 같이 살펴봅시다. 아쉽군. 그대들이 가져온 것들은 소용돌이의 마신에 의해 무트로 쓸려온 건 맞지만 마신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요. 근처 해역에서 나온 것일 뿐이지. 그에 비해 우리가 찾아낸 이 석판은 신비로운 무늬가 있고 마신의 힘도 미세하게 담겨있다오. 어쩌면 연구에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리 줘보세요! 이거라도 있으니 헛고생한 건 아니군요. 마신의 힘이라... 제대로 건졌어요. 하지만 다른 물건들도 조금의 값어치는 나갈 테니 당신을 고용한 비용을 회수할 순 있겠네요. 다 제 거예요. 마신의 힘이 남아있어야만 연구 가치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소금의 마신의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역사가 문화와 신앙을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고고학을 내세워 돈을 벌고 싶은 것뿐이잖아요. 모함하지 마세요. 난 스네즈나야의 전문 고고학 연구원이에요. 진짜라니까? 아, 맞다. 그 차체는 팔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어째서요? 그건 골동품이 아니라 은광의 물건이요. 군옥각과 함께 떨어진 것이지. 칠성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면. 알겠습니다. 꽤 좋은 물건 같았는데. 거봐요. 팔아서 한몫 챙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연구도 하고 돈도 벌면 안 됩니까?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자, 이제 여기 더 있을 필요 없겠어요. 아 참, 나도 그 소금의 마신에 관심 많으니까 대지의 소금으로 갑시다. 역시 욕심에 눈이 멀었군요. 아가씨야말로 매일 유물을 캐다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또 싸우네. 끼어들지 말자. 대지의 소금도 예전에 소금에 마신 백성들이 살던 곳이라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유물들이 널려 있겠네요. 전설에 따르면 소금에 마신 훌리아의 보호로 한때 그녀의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들었네. 하지만 워낙 오래전부터 떠돈 전설이라 이곳을 찾는 거린이나 보물사냥단이 많았으니 아마 값나가는 물건은 얼마 안 남았을 거요. 좋다 말았네요. 별거 없는 줄 알았다면 안 왔을 텐데. 이 동굴 깊은 곳에 소금의 마신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대지의 소금이란 지명이 유래된 곳이죠. 다만 유적 입구가 신비한 힘으로 봉인돼 있어서 지금까지 들어가 본 사람은 없다고 해요. 제가 봉인 해제와 관련 있어 보이는 장치를 찾긴 했지만 해제에도 봉인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봉인의 유래와 해제 방법을 찾는 게 소금의 마신 연구에서 무척 중요한 과제예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없거든요. 하지만 봉인은 대부분 어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존재하죠. 소금의 마신은 선량하고 인자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해요. 또 강력한 권능을 지녔기 때문에 비열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려는 쪽은 아마 범인, 즉 모락스겠죠. 아망제군이 그런 일을 벌였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 건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적에 소금의 마신에 관련된 보물들이 있다는 거죠? 제 말 좀 똑바로 들어요. 안에 소금의 마신과 관련된 유물이 있다고 해도 봉인을 풀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지 않겠어요? 어허! 우리에겐 종려 선생이 있잖아요. 뭐든지 다 아는 분이니 봉인쯤이야 식은 죽 먹기겠죠. 이 봉인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관련된 모든 게 다 수수께끼라고요. 종려 선생님이라고 해도 대충 알고 있네. 네? 정말요? 봉인과 관련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단편적이고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봉인을 해제하는 방법이 숨겨져 있지. 완연 아가씨가 말한 봉인 해제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장치 쪽으로 일단 한번 가봅시다. 종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바로 여기에요. 이곳에 흩어져 있는 잔해들을 조합하면 소금의 마신과 관련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옆에 힌트를 참고해서 어떤 특유한 각도에서 보면 이 장치를 풀 수 있어요. 보세요. 장치는 해제됐지만 봉인은 꿈쩍하지 않아요. 그건 함께 해제해야 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기 때문이요. 다른 장치라뇨? 이제 내가 길을 안내하겠소. 여긴... 생각났어요. 이상한 원소 비석이 몇 개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관련 있던 거군요. 어쩐지 전에 봉인을 조사하려고 특별히 신의 눈을 지닌 분을 모셔왔지만 비석에 불만 들어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채 바로 꺼지더라고요. 사실 동시에 켜야 할 뿐 아니라 비석을 정확한 순서대로 밝히지 않으면 봉인을 해제할 수 없어. 이곳의 수수께끼 비밀은 마신 전쟁을 설명한 말 속에 숨어 있다오. 남쪽으로 천형, 동쪽으로 요광, 서쪽으로 절운, 북쪽으로 경책을 돌아보니 모두 적막하고 생명은 도탄에 빠졌도다. 넓은 리월에 평온한 곳 하나 없구나. 남쪽, 동쪽으로 뭐요? 리월 사람들 말은 당최 못 알아듣겠어요. 그 구절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이요. 이 구절은 소금의 마신과도 관련 있는 내용이니 그 선량하고 인자한 신은 전란으로 고통받는 인간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위엄을 무릅쓰고 리월 각지를 돌아다녔어. 그 시대 신들은 거듭 전쟁을 벌였고 잠시 잠깐의 평화도 사치였다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우리가 지금 대지의 소금이라 부르는 이 땅을 찾아냈어. 안타까워요. 결국 그 평화는 모락스에 의해 깨진 거네요. 그런 옛날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단서를 찾았으니 어서 봉인을 해제해야죠. 빨리빨리 봉인만 풀 수 있다면 뭐든지 합시다. 남쪽으로 천형, 동쪽으로 요광, 서쪽으로 절운, 북쪽으로 경책. 이 힌트가 있으니 이제 알아챘겠지? 저기 보세요. 정말 봉인이 풀렸어요. 역시 종려 선생님이세요. 그리 대단한 건 아니요.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비밀이 밝혀질 때군. 유적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할 게 있어. 고운각에서 벌였던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을 거요. 네, 말씀하세요. 유물은 순서대로 매번 하나씩이라는 계약을 맺어줬으면 하오. 성의 표시로 유물은 두 분이 나눠 가지시게. 난 순서에 넣을 필요 없어. 이봐, 이렇게 좋은 기회를 포기하면 어떡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버리한 고고학자와 반씩 나누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싫어요. 저 사람은 소금의 마신이 남긴 유물로 돈이나 벌려는 거잖아요. 저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계약을 맺지 않겠다면
나도 더 이상 고문 노릇을 하지 않겠네. 이 유물 안에 감춰진 보물과 함정은 두 분이 알아서 잘 해결하시오. 그런... 이 여자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아이, 어쩔 수 없죠. 봉인된 소금에 마신 유적이니 반으로 나눠도 짭짤하겠지. 계약을 맺을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만약 소금의 마신의 진실을 찾게 된다면 공정하게 판단해주세요. 그게 모락스에게 불리할지라도요. 그 조건이라면 받아들이겠소. 그럼 출발하지. 이건 조각상? 아니,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소금의 마신의 신도일 것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유적 깊은 곳에 대체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소금이 반쯤 들어있네요. 소금 담는 단지일 뿐이잖아. 소금의 마신은 참 궁색한 마신이었나 보군. 이건 평범한 잔이 아니오. 절반밖에 안 담겨있지만 아무리 써도 절대 줄지 않소. 뭐라고요? 그럼 소금을 계속 쏟아내도 양이 줄지 않는 겁니까? 그렇소. 영원히 줄지 않는 소금이라니. 역시 소금의 마신이 지닌 권능은 막강하군요. 고생 끝에 드디어 보물을 찾았어. 이건 내 거야. 안에 소금으로 수천 포대를 만든다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봐요, 소금의 마신이 남긴 유물을 천박하게 사용하지 말아요. 클리멘트 선생이 이 소금 단지를 원한다면 계약에 따라 다음 유물은 완연하실 것이오.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값진 게 있을 리 없잖아요. 계약을 맺었으니 유물을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죠. 그럼 계속해서 가겠소. 자잖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군. 이건 제 기억이 맞다면 측면기인 것 같은데요? 맞소. 하지만 소금의 마신의 권능이 담겨있지. 이 자를 땅에 꽂으면 땅에서 물이 솟구치듯 소금이 샘솟는다네. 깊이 꽂을수록 소금이 더 많이 나오지. 그야말로 소금 풍년이라오. 그렇다면 소금 단지보다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에 따라 이 소금자는 완연하가실 것이오. 안 돼!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용도 내가 냈고 이 탐사대도 내가 만들었는데 믿지는 장사는 못하죠. 그리고 이 아가씨는 아무 도움도 안 됐는데 이걸 왜 줍니까? 역시 이렇게 나오는군. 계약을 깨고 싶다는 소리요? 깨면 어쩔 건데요? 이 유적에 있는 장치는 대충 파악했으니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고용했는데 왜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까? 계약을 맺지 않았어. 아망제군은 계약이 체결됐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겐 돌을 먹는 형벌을 내린다고 하셨어. 그건 리월의 신이잖아요. 난 스네즈나야 사람이라고. 돌을 먹는 형벌을 한번 맛보시게. 그리 쉽진 않을 거요. 빚을 갚아라. 병립천인. 이게 하늘의 이치다. 병립천인. 반드시 갚아야 해. 소금 단지도 내가 몰수하지. 당신은 탐사를 계속할 자격이 없으니 그만 떠나시오. 젠장, 두고 보자고. 유물을 탐사하러 왔다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군. 뭐라가 좋아도 난 나쁜 짓은 안 한다고. 클리멘트는 탐욕을 부렸어. 그러나 탐욕 외에도 계약을 어기게끔 하는 유혹은 무척 많지. 갈망하는 것을 두고 욕망을 억제하며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래, 이 기회에 이야기해야겠군. 에? 무슨 이야기? 사실 이 급조된 고고학 탐사대에 고고학을 연구하러 온 사람은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당신은 기본적인 고고학 상식도 없고 유물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네. 그러나 소금의 마신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 고고학이나 유물보다 소금의 마신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겠지. 주전방에서 언급한 소금의 마신에 관한 전설은 은원정에 가장 많이 떠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시군요. 용기를 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길 잘했어요. 맞아요. 전 고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리월의 칠성 8부서 중 소금 산업을 주관하는 은원정에서 왔어요. 제 선조는 마신 전쟁으로 대륙이 도탄에 빠진 시기에 소금의 마신의 보호를 받았던 백성이에요. 맞다! 그러고 보니 리월 사람 치고 모락스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어. 전쟁 중에 모락스는 우리의 신을 암살했어요. 그가 소금의 마신이 지닌 권능을 질투해서 우린 보금자리를 잃었다고요. 우린 그를 증오해요. 하지만 리월은 모락스의 것이니 역사를 마음대로 조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 모락스도 죄를 저질렀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는 손에 피를 묻힌 잔인하고 무정한 신이에요. 저희는 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계약을 맺었잖아요, 종려 선생님. 그러니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그리할 것이요. 게다가 리월은 이제 더 이상 모락스의 것이 아니요. 나를 따라오시게 곧 답을 알게 될 거요. 이건 검인가요? 부러진 검이군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소금의 마신이 저항했다는 증거라고요. 모락스의 잔혹함을 막지 못한 것뿐이죠. 이 검에는 소금 단지나 소금 자보다 훨씬 큰 힘이 담겨 있을 거예요. 이 검을 고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소금의 마신이 지녔던 권능을 보여줄 수 있겠죠. 확실히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남겨진 유물 같아. 두동강난 검, 고고학적으로 보면 두 개의 유물이지. 유물은 순서대로 매번 하나씩이라는 계약에 따라 아가씨는 한 조각만 가질 수 있어. 어째서요? 순서대로 가지기로 했지만 클리멘트 씨는 이미... 그렇소. 하지만 매번 하나씩은 아직 유효하네. 두 조각을 다 가지는 건 안 된다. 그건... 종려 씨, 아기로 빼앗으려는 것도 아닌데 좀 봐주면 안 돼? 계약이니 그럴 수 없어. 지키지 않으면 깨지거든. 안 돼요. 한 조각만 가지고 가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럼 소금의 마신의 권능을 재현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을 위해서 계약을 깨는 한이 있어도 물러설 수 없어요. 마음을 정했소? 그럼 대가를 치러야 하오. 종려! 그렇다면 바위를 먹는 형벌을 견뎌야 할 것이오. 괜찮아요. 소금의 마신은 자신의 신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렸어요. 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절 어떻게 처벌하시든 상관없어요. 제 신앙의 증명을 가져갈 수만 있다면요. 여자를 때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훨씬 쉽겠지. 하지만 형벌로 진실을 말해주겠어. 네? 진실이요? 진실이 제게 내리는 형벌이라고요? 그렇소. 지금부터 계약을 깨뜨린 대가로 진실을 말해주지. 안타깝지만 소금의 마신 훌리아는 권능이 막강한 마신이 아니었어. 반대로 그녀는 너무 나약하고 주견이 없어서 절대 일곱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패배자였지. 뭐라고요? 마신들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속세의 마신들은 티바트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힘과 지혜를 쏟았어. 그러나 훌리아는 도피를 선택했지. 그녀는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포기하면 자신과 백성들은 무사할 것이라 여겼다네. 그러나 기나긴 전쟁에서 양보는 끝이 없는 법이지. 거듭되는 양보로 훌리아는 모든 땅을 잃고 간신히 몸부칠 곳만 남게 됐어. 아니야, 말도 안 돼요. 최후의 순간 그녀는 백성을 지킬 무기조차 없었어. 무기조차 없었다니요. 그럼 이 검은... 그렇소. 이 부러진 검은 소금의 마신이 남긴 유물이 아니라 그녀를 살해한 흉기라오. 흉기?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당신은 거짓말로 내 믿음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내 이야기는 다 사실이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도 모락스의 신도죠. 절 속일 생각 말아요. 이봐, 어디가? 그렇지 않다면 진실을 형벌로 내리지 않았을 거야. 나도 이렇게 잔혹한 일을 들추고 싶지 않거든. 계속 안으로 들어가자고. 거기에 완연 아가씨가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물건이 있을 거야. 이 조각상들 도망치고 있는 건가? 대체 앞에 뭐가 있길래? 소금.
그리고 배신. 길에 이게 다 뭐야? 이 사람들은 뭘 받고 뭘 했을까?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날 믿지 못하겠다면 계속 앞으로 가보시게. 그때 벌어졌던 모든 일과 이 문 뒤에 남아있는 흔적이 모두 사실대로 기록됐을 것이오. 이곳이 바로 현장이요. 훌리아의 유해는 흩어졌고 소금의 흔적만 남았지.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굳어진 것일세. 그 후 그녀의 백성 중에 마침내 이 인자하지만 나약한 마신은 전쟁에서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생겼지. 마신들의 전쟁은 아주 잔혹했어. 그녀는 패배 후의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요. 근데 이 조각상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약한 마신이라도 죽을 때 발산되는 힘을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는 견딜 수 없는 법이지. 도망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이꼴이 됐어. 도망쳐 나온 소금의 마신 백성들은 그녀의 영지를 떠나 리월로 향했어. 그리고 아망제군에게 보호를 요청했지. 그들의 후손은 훌리아가 남긴 마신의 유해가 자신들에게 영원한 저주를 걸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돌아와 검을 부러뜨린 후 공양했어. 그녀의 분노가 가라앉길 바라면서. 사실 불필요한 짓이었지. 마지막까지 저항조차 못했던 마신이 자신의 백성에게 분노했을 리가 없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 사기예요. 전부 다 날 쪼낸 역사라고요. 제 신앙심을 흔들지 마세요. 종려씨는 이번에도 가차 없네. 이건 완연히 치러야 할 때까지. 하지만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야. 보아하니 아마 한동안은 계속 동요할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잘된 셈이지. 역시 예리하군. 그냥 오래 살아서 아는 거지. 이미 죽은 신을 믿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 훌리아에 대한 신앙심이나 모락스에 대한 신앙심 모두 마찬가지야. 자, 이제 나와 함께 고운각으로 가줬으면 해. 에? 뭐 하려고? 아, 옛 땅에 다시 와서 옛날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그립군. 전에 내가 고운각 밑에서 수많은 과거의 마신들을 진압했다고 말했지. 선인들은 이제 리월을 인간에게 넘겼어. 그러나 훌리아의 시대는 더욱 먼 과거야. 그녀가 남긴 소금단지와 소금자를 리월로 가져가선 안 돼. 이곳 고향에 남겨둬 깊이 잠들게 하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내 손으로 한 시대를 끝냈어. 난 내가 끝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민 중이었거든. 역사는 기록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사실은 아니야. 이번 일이 그 점을 증명해줬고. 시간이 흐르면 역사는 왜곡되지. 더 제대로 된 기록을 찾아야만 진실된 역사를 새길 수 있어. 석판에 새기면 기록은 오래 남지. 그러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반석이나 세상, 그리고 나 자신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몰라. 종려. 그러니 여행자, 네가 적임자일 것 같아. 넌 여러 세계와 별바다를 넘나든 사람이야. 네 기억 속에 새긴 역사는 언젠가 너와 함께 다른 세계로 가겠지. 여행자인 네가 충분히 기록한다면 티바트의 시대와 역사에 살아있는 예비본이 생기게 되는 거지. 티바트 대륙을 떠난 후에도 보물을 찾게 되길 바라네. 내겐 재물의 신이란 이름도 있으니 효험이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소금단지와 소금자를 바다에 던지자고. 네? 왜 바다에 던져야 하는데? 방금 말했잖아. 여기서 과거의 마신들이 진압됐다고. 군옥각에 의해 심해에 다시 갇힌 소용돌이의 마신 오셀도 포함되지. 수천 년 전
리월의 분란이 끊이지 않았을 때 난 선인들과 사방을 떠돌아다녔어. 바위창으로 여러 마신을 진압한 땅 고운가. 기나긴 세월이 흘러 결국 세간의 일화와 전설만 남았군. 오세, 우린 친구가 아닌 적이었지. 하지만 예시대 대립도 이미 지나간 기억일 뿐이야. 훌리아의 유물을 삼켜다오. 리워랑에 남은 신의 흔적이 또 하나 줄었군. 천지간의 모든 일은 후세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난 여기에 좀 더 머물다 갈게.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테니까. 마신전쟁 시대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금과 완전히 달랐지. 물론 지금은 나도 그녀가 더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해. 난 여기에 좀 더 머물다 갈게.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테니까. 소금단지와 소금자에 담긴 권능은 오세력엔 미미한 수준이지. 언젠가 그가 힘을 되찾아 다시 온다면 분명 또다시 패배할 거야. 난 여기에 좀 더 머물다 갈게.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테니까. 좋은 질문이군. 예전이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왕생당 객경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지. 그나저나 이번 여정이 즐거웠다면 다음번 기록도 나와 함께하지 않겠나?